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와 경제의 문윤희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주제는 강북 대개조라고 합니다. 뭐 강북 대개조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지금 여기 강북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뭐 강남 지역과 강북이라는 지역이 그냥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쪽을 그냥 강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강 위쪽을 이제 강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3월 말쯤에 이제 이 서울시에서 이 강북 대개조라고 발표를 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그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택이라든지 이 역세권을 활용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북 대개조라고 하면 쉽게 설명해서 거의 이제 지난 50년 동안 이 강북은 좀 도시 개발에서 약간 소외가 됐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장은 이제 강북 대개조, 그러니까 강북 정성시대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강북을 이 강남 수준으로 좀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 지역의 이제 강북 대개조 내용을 보시면 우선 상업지역 총량제라고 있습니다. 이 상업지역 총량제를 좀 상관없이 이제 상업시설을 좀 더 많이 이제 확충하고 그리고 대규모 유후부지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차량기지라든지 뭐 터미널 부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뭐 광운대 역세권이라든지 뭐 창동 차량기지 같은 경우가 이제 유후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지에 이제 뭐 사업시행자가 개발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서울시랑 좀 논의를 해서 좀 제안하는 방식의 이제 균형 있는 이제 화이트 사이트를 이제 도입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부지에는 이제 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역에 뭐 청담 산업이라든지 이제 창조 산업 같은 그런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이 강북에 이제 많은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많은 상업 시설을 확충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이 강북 대개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북 대개조 같은 경우에 쉽게 설명하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북의 이 수준을 강남 정도로 끌어올리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강남, 강북의 이 균형 발전은 이제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이제 이 지금 서울시장님께서 이 강북 대개조 발표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왜 강북을 개발을 해야 되는지 이런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최초에 이제 그 50년 전 이제 처음에 도심이죠. 이제 종로 일대에서 시작했던 이 서울시의 이런 산업들이 이제 강남 쪽으로 많이 편입이 됐었습니다. 뭐 강남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중심 업무라든지 상업 시설이 계속 좀 집중이 됐었고요. 거기에 이제 교육이라든지 공공 문화 시설도 이제 많이 이전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강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층 주거지만 좀 많이 늘어나고 또 대규모 아파트들이 이제 건립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계나 상계나 월계 쪽 가보시면은 그 이제 주공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거의 좀 중층 높이로 이제 많이 건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심이라든지 강남 쪽으로만 사람들이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강북 지역들은 이제 베드타운으로 좀 변화가 됐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강북을 좀 많이 이제 끌어올리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강북과 강남의 격차는 이제 갈수록 좀 커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반 시설이라든지 편의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요. 특히 이제 문화 공간 같은 경우에도 뭐 도심 동부권에 비해서 동남권에 비해서 동북이라든지 서부권에 비해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상업 지역 같은 면적도 도심이나 동남권에 비해 이제 동북이나 서부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라든지 이제 경제 활력 같은 경우도 많이 부족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내 총생산도 이제 최하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강북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인 이상 사업체 비중도 이제 동남권이나 서남권에 비해 이제 동북이라든지 서부권은 굉장히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더 안 좋은 점은 이제 노후된 주거 시설들이 거의 이제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수가 강북에만 지금 거의 50%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배드타운으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고 이 강북과 강남의 격차가 계속 커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강북 대개조 사업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업시설을 좀 확충하고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특히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환경적인 공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면 공간 조성들을 통해서 이 강북을 이제 소외된 강북에서 강북 전성시대로 바꾼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이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강북 대개조에 있어서 이 강북 대개조의 이 잠재력이 굉장히 좀 많은 곳이 강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휴부지들이 굉장히 강북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뭐 창동 차량기지 뭐 그리고 이문희경 그리고 이문희경의 이제 그 차량기지도 있고 강훈 역세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상암 D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발을 해야 될 이제 서울시에서 이 미천인 유휴부지가 굉장히 이제 강북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강북 대개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노후된 주택이 아까 많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강북에만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수가 거의 47%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대학도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강북입니다. 총 54개 대학 중에서 이 45개 대학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곳이 강북 지역인데 이 도시 경쟁이라든지 지역 경쟁에서 이 대학이 많다라는 건 이 강북 대개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공간들도 잘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강북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북 대개조를 좀 더 이제 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서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리고 미래형 일자리를 많이 공급을 해서 이제 그 수준 자체를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좀 줄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북한산 등 이제 서울 대표 녹지들이 이 강북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성 문화 공간, 이제 자연 친환경적인 공간을 좀 빠르게 이 주거 쾌적한 주거 환경도 누리고 일자리도 누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자연 환경까지도 누릴 수 있게끔 뭐 발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강북 대개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우선 이 강북 대개조 중에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 그리고 미래형 일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담아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용적률, 우리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용적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상향 한다고 하면은 뭐 3종에서 준주거로 넘어간다고 하면 용적률이 뭐 250%에서 400%로 이렇게 확 늘어남으로써 이 경제성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강북권 대개조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지 개발 지구 등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특히 이제 저층 주거지에서는 이 재개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래형 일자리, 그 상업 지역을 그 총량제와 상관없이 상업 지역을 계속적으로 두 배, 세 배 더 늘려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화이트 사이트 적용을 해서 이 일자리라든지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도 살리고 수준도 올리고 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 쪽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선 30년 초과 노후 단지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안전진단이 이제 없이 착수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은 기간이 한 1년 정도 우리가 단축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게 됐을 경우에는 약 10만 세대가 사업에 착수가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북 쪽에 127개 단지가 사업에 착수가 가능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역세권에 350m까지는 이제 종상향을 해준다고 하십니다. 그 준주거지로 이제 종상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로 종상향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공공기여량도 5% 정도 축소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부 체납 같은 걸 이제 공공의 기여랑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15%에서 5%만 축소를 적용을 하더라도 이 사업성이 굉장히 좀 개선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이제 용적률을 1.2배 정도 상향을 해준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용적률이 280% 정도 적용을 하고 있던 용적률을 이제 360%까지 약 1.2배 정도 더 늘려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상동 중계 월계 쪽에 있는 그 주공 아파트들이 중층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사업을 다시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이제 용적률이 이제 거의 그 당시에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사업성이 떨어져서 이제 재건축 착수하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용적률 1.2배를 상향을 하게 되면 그런 많은 재건축 단지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개발 구역에 대한 지정 요건도 완화가 되는데요. 우선 노후도가 이제 67%에서 60%로 약 7% 정도가 완화가 되고요. 특히 이제 접도율, 도로와 접한 이 접도율 또한 이 예전에는 이제 4m 도로에서 지금 6에서 8m 도로까지도 확충이 되고, 또 6m 미만 소방도로도 이제 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북 지역에서 그 전에 법을 적용했을 때는 2.8배 정도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286제곱미터에서 약 800만 제곱미터까지 재개발 지역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강북 쪽에 이제 재개발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좀 빠르게 좀 준비를 하셔서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이 만약에 투자를 좀 고려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재개발 지역이면서 역세권이면 더 좋고, 거기에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화이트 사이트가 적용되는 이런 대규모 개발이 들어가는 유후부지 주변이면 굉장히 투자를 하셨을 때 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래형 일자리인데요. 강북권에서 아까 상업지역 총량제를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도심권과 동남권, 서남권에 비해서 이 동북권과 서북권은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이 상업시설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상업지역에 대한 총량제를 상관하지 않고 이 면적을 많이 확대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대상 지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규모 유후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뭐 창동 차량기지라든지 뭐 강운대 역세권이라든지 이쪽 가보신 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거쪽 가보시면은 이제 계속 좀 노후화되어 있고 그 부지 자체가 굉장히 지금 그냥 놀고 있는 땅들이 많은데, 이쪽에 이제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와 이 화이트 사이트를 도입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사이트 주요 내용을 보시면 뭐 일자리 기업 유치를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끔 만들고요. 예, 최대 상업 지역의 종상향을 이제 용적률 1.2배까지, 그러니까 일반 상업 지역까지 지금 상향을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허용 용도도 자율적으로 이제 제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이 지금 만약 유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용도와 규모에 맞게 이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통하고 제안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이 강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제안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광운대 역세권 쪽으로는 지금 대기업이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지금 뭐 2024년에 뭐 착수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뭐 건설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본사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사업 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서울시랑 계속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부지들은 이제 차량기지 일대라든지 역세권 일대, 그리고 터미널 부지, 이제 공공유유부지가 대표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됐고, 이 지역들 중에서 이제 뭐 창동 차량기지라든지 뭐 이문 차량기지 이쪽 주변들,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여기가 좀 보면 유후부지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좀 자세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이제 감성 문화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강북 주민 누구나 20분 이내에 숲이라든지 공원 또는 하천에 접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보행 일상권 정원 도시를
이 서울시에서 조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도 지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강 북쪽에는 뭐 북한산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그 공원이라든지 녹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과 그리고 미래형 일자리 그리고 이런 감성 문화 공간을 통해서 이 강북의 수준을 강남까지 끌어올린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역세권이면서 재개발 투자 지역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겹쳐 있는 게 좋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재개발 구역 지정에 대한 요건이 지금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노후도도 많이 완화가 됐고 이 접도율 또한 지금 완화가 됐고 기존에 이제 재개발하기 좀 힘들었던 지역들이 강북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6m 미만의 소방도로 그러니까 4m밖에 도로폭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재개발하기에 되게 힘들었던 지역들도 이제 6m 미만 소방도로를 미확보했을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가능 면적이 거의 한 3배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됐기 때문에 지금이 강북 쪽에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투자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또 역세권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역세권 투자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직접 거주하는 게 아니라 보통 임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보통 임차인분들은 이제 역세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통이 좀 편리한 공간들. 그러면서 좀 투자금이 좀 저렴하게 들어가고 임차인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 역세권 쪽에 이 두 가지가 좀 접목되는 지역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지역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지금 뭐 3월 26일 날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 지금 나온 그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된다라는 내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이제 신축 소형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주택수 산정 시에 이제 제외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요건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 이 가액 기준하고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축 말고 이제 기축을 또 취득할 수가 있는데 기축 같은 경우에는 그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60일 이내에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이제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이제 주택수 산정 시에 제외된다라는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주택은 이제 서울 기준으로는 이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북권 대개조 내용을 보고 지금 뭐 3월 26일 이후에 이런 발표된 소형주택에 대해서 좀 서울 전체적으로 좀 강북 쪽을 좀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강북권에서도 저는 약간 이제 성북구를 좀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북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돌고지역과 상월곡역 석계역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위쪽으로 이제 장인 뉴타운이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문 희경 뉴타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북에서도 이제 동북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강원대 역세권 개발이 아까 대규모 유후부지가 들어온다고 했고 지금 대기업이 지금 강원대 역세권에 지금 2024년 착공을 한다고 지금 본사 이전이 지금 서울시랑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제가 이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유후부지도 지금 여기 이문 차량기지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후부지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뭐 지하철역과의 역세권 지역 이런 지역들이 이제 재개발도 가능하면서 종상향도 누릴 수 있고 이제 어떤 재개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사업성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유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상월곡역을 좀 가서 봤더니 실제로 이제 모아타운 구역도라고 해서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직 뭐 지정된 건 아니고요.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이 좀 좋은데 사실 근 2022년도부터 좀 부동산 경기가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서 보시면 굉장히 좀 예전에 뭐 한 4억 초반대 분양했던 주택들이 지금 거의 2, 3억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그때 당시에 뭐 2억 정도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뭐 1억 정도 투자로도 잡을 수 있는 물건들이 정말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끝나고 좀 자세하게 상담 원하신 분들은 남으시면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이 재개발과 역세권이 이제 합쳐진 지역의 이제 급매물이면서 이 소형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을
투자를 하면 좀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동부권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시세 차익이라든지 재개발을 했을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그런 혜택도 누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북권 대개조의 방향성을 좀 보면 앞으로 거의 제가 봤을 때 강북의 대부분의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이런 생각을 제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향후 이제 재개발 지역에 이주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겠구나. 그러니까 283제곱미터에서 800만 제곱미터로 강북권의 재개발 가능 지역이 늘어나는데 이 지역들이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이제 이주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빌라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겠구나. 그렇게 되면 예전처럼 우리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평당 뭐 1억 5천 간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강남 아파트 가격 다시 뭐 50억 가까이 갈 수도 있고요. 강북도 충분히 20억에서 25억까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역전세에 대한 리스크도 없는 시점이라고 썼는데 요즘에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역전세가 많이 나서 이제 지금 기존에 이제 나오는 주택들을 투자하실 때는 보통 이제 공시지가의 126%를 설정한 전세 금액에 투자금을 넣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작년에도 공시지가가 20% 정도 떨어졌고 올해도 한 5%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역전세에 대한 리스크도 지금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투자를 하실 때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